안녕하세요. 하이웨이팁입니다. 제 아내가 올 장박 때는 TP 텐트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해서 TP 텐트를 제작하고 있는 여기 클래식 TP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TP 텐트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클래식 TP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장박 전용 프리미엄 텐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박 전용 프리미엄 텐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텐트가 16각 같은 경우는 지름이 6m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입식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방문을 했고요. 이렇게 왔으니까 클래식 TP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이는 대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보면은 지평수 되어 있는데 일반 그런 텐트 지퍼보다는 큰 걸로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을 좀 자주 여닫고 할 때는 고장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하고 아까 얘기를 해보니까 재질은 면 혼방 재질인데 면과 폴리가 4대6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시즈닝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완전한 방수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와, 진짜 넓다. 하나, 둘, 셋, 16 조각으로 이뤄서 16각이라고 합니다. 텐트 한쪽 면 지름이 3m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에박도 2000에 3000 그리고 높이 400까지도 전혀 걸리는 거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우레탄 창은 총 6면이 나와 있는데요. 옵션을 통해 가지고 제작이 된 상태고요. TP 텐트 제작을 할 때 필요한 개수만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레탄 창뿐만 아니라 메쉬 창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용도에 맞게끔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이 한 면에 메쉬와 우레탄 창을 동시에 제작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텐트를 지탱하고 있는 지지 폴인데 이 폴이 아까 45파이라고 그랬죠. 두께가 45파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거는 텐트를 열 수 있는 끈이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보이시죠? 오! 근데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벤티를 열 때는 여기에 있는 노프를 당기면 되는데 각각 하나씩, 한 면씩만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용도에 맞게끔 벤티를 열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요? 까만색은? 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줄은 텐트 자체가 높기 때문에 랜턴을 달기 위한 용도로 쓰는 도르래라고 합니다. 렌털 달아서 올려가지고 보시고 이쪽에 고정을 해서 쓰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장막용 텐트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안타까운 게 2년 전까지는 지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나왔었는데 유저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있어서 결로 생기는 부분이 좀 누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컴플레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지비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있고요. 대신 스커트 자체를 일반 텐트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뽑아놨습니다. 거의 뭐 50cm 가까이 이 스커트 부분을 뽑아놨기 때문에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공사를 바닥 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텐트를 쭉 둘러보면은 텐트가 너무 깨끗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대부분 텐트 안에는 오링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물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걸어두거나 아니면 끈을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오링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이것 또한 오링도 다 예전에 있었는데 다 지금은 없앴다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클래식 TP 장방용 텐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기 오니까 또 아문라이트 그 텐트가 있어서 그것도 옆에서 잠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다. 아,
남은동은 트리플과 옆면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는 가능하네? 정면에도 트립이 가능하고요. 이건 맥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 보면 창문은 우레탄 창으로 지금 개장이 되어 있어서 물론 여기도 개방이 가능하고요. 출입문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폴대를 이용해서 어닝을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높이가 썩 높지는 않은데요. 제가 섰을 때 머리가 닿는 거 보니까 일반적인 높이보다는 약간 낮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타 텐트에 비해서 스커트를 아주 길게 빼놨기 때문에 바닥 공사를 하고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뭐 여기는 다 전부 다 위에 오링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이 텐트 자체도 면 혼방 재질이기 때문에 결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4인 가족이 자식 용도로만 사용한다 하면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TP와 아문 쉘터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봤던 클래식 TP 텐트가 올, 가을, 그 다음 겨울에 쓸 텐트로 약점이 된 듯 합니다. 아, 이렇게 쓰게 되는 건가요? 또 넘어갔네요. 홀딱 또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 하이웨이 TV였고요. 제가 나중에 가을에. 저희 장박지에서 텐트를 설치할 때 다시 한번 디테일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